제가 작년에도 마카오에서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, 스타브를. 이번에도 아시아의 유럽이라 불리는 마카오에서 1년 반 만에 다시 한번 화보 진행을 하게 됐고요. 그때는 조금 많이 정돈된 모습이었고 기상캐스터 이미지가 좀 더 많이 강했더라면은 이번에는 그거를 많이 벗어 던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. 그래서 라그랜 블루라고 좀 시원한 컨셉으로 많이 찍었고요. 조금은 그 안혜경이란 이미지가 많이 좀 정돈되고 좀 계획적이고 아니면은 좀 많이 좀 차분한 이미지가 많았다면 이번에 좀 자연스럽고 조금은 좀 편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찍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때 당시 일을 참 많이 갈았습니다. 요새 또 갑니다. 예. 근데 술을 마시면은 뭐 이렇게 뭐 평소에 뭐 잠꼬대하거나 뭐 이를 갈거나 뭐 피곤하면은 코를 골거나 하는 경우는 누구나 있으니까. 근데 그 친구도 나름 갈거든요. 저는 잘 때 그 친구 이 가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. 서로의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유독 잠귀가 좀 밝다 보니까 제 소리를 좀 더 많이 들은 게 아닌가 싶네요. 예.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좋은 사진과 함께 좋은 기사 많이 퍼뜨려 주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많이 퍼뜨려 주세요. 네.